힐링레인의 진상무쌍투. 이번 영상에서는 관우천리행을 조조군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조군에서 나서야 할 장수는 역시나 조조 다음으로 위나라에서 가장 관우를 사랑하는 사나이 하후돈 형님께서 나서주셔야겠죠. 자, 하후돈. 유니크 무기는 둘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네 번째 무기가 좀 더 좋군요. 이 다섯 번째는 저기 이제 풍속성이 들어가 있긴 한데 풍속성이 6편 이후처럼 가드를 깨거나 가드한 상대에게 데미지를 더 주거나 그런 속성이 아니라 이 당시 잡지 공략에서도 이 속성은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다고 적어놨을 정도로 그냥 뭔지 저도 모릅니다. 그냥 공격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 뭐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제 추측이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하우돈의 유니크는 당연히 네 번째를 껴야 될 것 같군요. 필요한 공격력, 활 방어력, 기마 방어력은 좀 에러인데 뭐 하여튼 공격 범위 필요한 건 다 달려 있으니까요. 자, 그리고 하우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말은 빼서 타면 되니까. 네, 뭐 이 정도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해보죠. 관우는 떠났나? 아, 뒤쫓을 건가? 녀석이야, 그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? 그뿐인가? 야, 장료 지금 짬찌 주제에 어? 조조군 서열 넘버 2 정도 되는 하우돈에게 개기는 거 보소. 바로 기다려라! 조조에게 진 은혜라면 벌써 갚았다. 날 막지 마라. 그렇게는 안 된다. 네가 떠나면 조조에게 화만 초래할 뿐이다. 하우돈의 이 두 번째 컬러는 자세히 보면 뭔가 진상무쌍이 아니라 그냥 삼국무쌍 시절의 컬러링 같군요. 이것도 7편의 DLC로 있는 그 복장일 거예요. 무슨 수를 써서 녀석을 막아야 한다. 자, 참고로 바로 달려가서 관우를 잡으면 그냥 끝납니다. 어찌 보면 나름대로 관우 천리행의 전통이죠. 그리고 마차가 지나버리면 저기에 이제 적 장수들이 배치가 되면서 그 장수를 잡아야지만 문이 열리는 구조가 되고요. 그러니까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. 애들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것 좀 봐. 하이튼간에 생각해보면 이 관문은 전부 다 조조군의 관문일텐데 왜 초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걸까? 열심히 따라가 봅시다. 저기 앞에 관우가 지금 보이는군요. 날 타고 도망가는 녀석을 지금 달려서 어떻게든 따라왔어. 어? 야, 여기서 지금 여유롭게 막 한 바퀴 돌고 막 그러고 있네. 너를 데리고 왔다. 역시 죽여버려야 한다. 알 수 없군. 간다! 톡! 자, 싸워볼까요? 자, 이럴 때는 빨리 방침을 공격으로 바꿔서 다구리 쳐야 돼, 다구리. 야, 얘들아! 다구리 쳐! 다구리 쳐! 그렇지, 다구리 치는 거야. 자, 하우돈 형님은 참으로 특이하게 이 당시에는 대부분 속성이 무조건 4차지 이후에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
하우돈 형님만 참 독특하게 이렇게 2차지의 속성이 들어가 있죠. 어찌 보면 코웨이의 네, 편애심이 보이는 모습이에요. 그래 얘들아, 다구리 쳐 다구리. 자 덤벼 덤벼. 아 잠깐만 내가 지나와 버렸네. 이렇게 관우만 잡으면 끝이 납니다. 훌륭한 솜씨였다. 내 목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거라. 네 목 따위는 필요 없. 그 수염이 걸리적거려서 어디 가져가겠니. 그럼 왜 따라온 걸까요? 그럼 대체 왜 따라온 걸까요?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츤데레 하우돈의 모습을 보며 관우 전리행 조조군 시나리오도 클리어를 해보았습니다. 야, 관우 쪽 입장으로 플레이를 할 때 영상이 길어서인지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네요. 어차피 이거 뭐 끝까지 가봤자 뭐 유비군의 그냥 클론 장수들만 열심히 나오는 게 전부라서 뭐 잘해봤자 조은이 추가된 정도 볼 게 없어요.